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신앙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를 또한 충만케 하게 하신다라는 그 기별,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방법과 내용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명한 그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쓸만한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도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보다는 좀더 나을 테니까 그거 갖고 싶으면 너네 그 가치 있는 것 부인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봐서 그것 보상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부분 우리는 그런 오해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못 박는 그 일도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좋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영적인 그 축복과 그 손실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고 이해력이 깜깜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제시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들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이제 영적인 그 축복을 이해하고 또 맛보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험난하고 험준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이제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그 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나를 철저히 불신하고 부인하고 나를 유리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 왔던 그런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또 이론들, 생각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거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또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한 사도. 그 사도가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다다랐던 그 사도의 입에서 끊임없이 외쳐진 복음은, 고백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딱한 가지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육체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또 십자가만 자랑할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이르기 위해서 그 일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십자가만 높이고 자기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일상생애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의 가치와 또 우리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또 일상생애에서 우리의 그 실체에 실수투성이고 결함투성인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소망에,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그 일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십자가만 높이고 알고 싶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는 그 열망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말과 아름다운 지혜에 또 너희 믿음이 내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사람이 줄수 있는 그 어떤 거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히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만 나타나고 우리 각 신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가르치신 성령의 지혜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감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 각 신자들은 하나님 아들과 동역하면서 그 사업을, 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일상생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명칭되는 요 일들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철저히 감춰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질 때내이 사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하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많은 부분 우리 자아가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내가 복음에 지금 참여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내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그 사업만 번창하게 하기 위한 어떤 내 자구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 우리는 많은 손실을 얻게 될 것이며, 아무리 그 사업이 번창한다 해도 내가 그 실제적인 그 일에 참여자로서, 체험자로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 삶도 힘들고 피폐할 뿐더러 그 외관적인 인기나 어떤 성공과는 달리 이 내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이라는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든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먼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의의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그 의의가 있을 때그 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 하고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아들 집에 또 왔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참 좋습니다, 저는. 외관만 보면은 고생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흥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고생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고생을 사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 가운데, 또 그리고 각자 그 개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 간에, 예전에는 원망과 시비와 고통과 뭐 절규와 소리, 분노 이런 일들로 일삼아졌던 이 관계들이 정말 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엎드리고 구하고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양식들이 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이 개체들 간에, 결함투성이인 이 개체들 간에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지고, 또이 마음에 힘과 이 잔잔한 이 확신과 소망과
또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간간이 디지털적으로 뭐 뚝뚝뚝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정말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항구적으로 이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쉼과 지속적인 소망과 바라봄과 붙들음과 이것들이 있는데, 이러고 있는 이 영적인 요요 믿는 일 동안에 요 물리적인 이 환경 간에 분명히 나의 의무와 본분들이 이루어지는 요 일이 요 내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요 일들이 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이 물리적인 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 둘다 엉망이 되는 게 분명한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내 부족을 알고 매달리는 요 일이 집중이 되면 집중이 될수록 이 물리적인 일의 내용은 더욱 집중적으로 또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요 일이 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일의 내용이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들이 자랑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분명히 내가 했던 어떤 것이라면은 저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지금 만지는 바라보는 중에 주실 분을 믿고 또그 주실 분이 이루실 것을 알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일, 바라보는 일, 구하는 일 중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내가 한게 아니고 또 지금도 그 일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없는 게 인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그리고 구하는 일이 지속이 된다면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고 주실 것이 많으신 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선하신 분께서는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 필요를 아시고 충당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져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는 일에서 이각 개체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작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분량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감사가 있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 지속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으로 더 하고 싶고, 더 바라고 싶고, 또 바라지는 일이 병행이 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아들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친구하고 관련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일상의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서 얘기를 다 듣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에 대해서는 저를 통해서 또이 가족 간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사적인 일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누는 일 가운데서 그 실물 애로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니 이 친구가
사실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이제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1,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지속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난 적은 있고, 그 뒤로도, 그 이후로 3년 동안 이 친구는 나를 본 적은 없어요. 계속 대화로 나눴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또본 적이 없죠. 근데 굉장히 친밀하게, 이 친구는 친밀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과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니가 우리 아들이 참, 이게 속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신아, 미니는, 네 아들은 참 철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 엄마가 지를 깨우러 이렇게 가고 오고 하면서 힘들 줄 알면 부탁을 하지 말아야지. 지가 정신 차리고 좀 해야지. 왜 엄마를 그렇게 귀찮게 하냐, 이 말이에요. 쟤는, 우리 친구는 이제 친구인 내가 더 가깝고 이러고 이런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이해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친구의 의도도 알겠고, 또 그런 이해가 나올 법한 그 친구의 어떤 상태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웃으면서, 우리 아들을 오해하고 있고, 자기 지식으로 우리 친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기대하고 하고 있는 요 수고를 이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이랬습니다. 미니는 만약에 엄마가 지를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미니는 엄마가 지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바로 알아먹어요. 아, 맞다. 우리 친구도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결과로 내가 모든 고통과 수고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간의 그 사랑, 내 본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거기에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설키고 얽히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고통이 참 많은 사람인데 고통이 많은 만큼 결국 그 관계가 엉망이에요. 우리 친구도 부모가 계시는데 아직 두 분이 생존하고 계시는데 이 친정 부모 간에 요 사랑의 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미녀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얘기를 이제 바로 했더니 이 친구가 인정하는 게 맞다. 나도 우리 엄마가 옆에 가까이 있고 이러지만 우리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이 있어도 엄마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가 철이 없다. 이 물리적인 요 수고의 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짐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니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이해의 표현을 했을 때 사랑에 근거해서 미니가 부탁을 할수 있는 거라고 했더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미니는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지 부탁을 들어주면서 엄마가 잘못된 품성으로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아들이니까 내가 참고
네 부탁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생색을 낸다든지 짜증스럽게 한다든지 했으면 처음에 몇번 부탁은 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부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자주 하진 않지만 꼭 필요할 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이젠 알고 또그 사랑을 할때 엄마가 수그럽지 않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한다고. 실제입니다. 점점 이 사랑의 관계에서 회복되면서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이 아이가 그 부탁을 하지 않았던, 할 필요를 못 느끼고, 필요도 부족도 못 느끼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빠져있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자기의 부족이 있을 때그 부족을 돕기 위한 존재로서 부모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부모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요 부탁을 자주 수시로 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 이 아이가 더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이해를 해야 될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흡족하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요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타내는 부모에 대한 신뢰, 회복된 것들. 이런 일들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요 관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자녀와 하나님 실제적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죄로 분리되어 있고 얽혀있는 요 부분을 회복하시는 그 사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요 일이.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정말 제가 뭐 성경에 있는 진리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성경에 근거해서 배우고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듣는 걸 통해 가지고 이눈 감고 의식이 없을 때 빼놓고는 계속 이 헤드셋을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이렇게 흡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상태라든지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이웃들의 상태를 내 방법대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겠거니 하고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에게 둘다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 섣부린 판단으로 나를 신뢰하는 정신으로 막 요구하고 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나의 예전에 그 잘못된 그 습성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아들도 처음에는 나 같은 방법으로 흉내를 내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나를 신뢰하는 잘못된 방법에서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잘못된 상태와 형편을 깨우친 만큼 돌이키고 돌이키고 했을 때 그들의 실상 안에서 진실함은 더욱 드러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실상이 아니었고 감금되어서 이 죄의 탐닉을 즐기고 싶은데 세상의 그 욕구와 정욕을 마음껏 흡수하고 싶은데 엄마의 이 강압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그 욕구들이 자유롭게 분출이 됐을 때그 본색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드러났을 때 우리 아들은 점점점 외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그 모양에서는 점점 멀어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더욱 내 마음을 하늘로 이끌면서 나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내 정신과 사상들, 내 악한 품성들, 깊숙한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의 살아계시고 항상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는 일 동안에 말로 하는 소리가 사람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체험적으로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에 그 위로와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그 실제적인 교훈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런 전도를 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런 흘러가는, 보여주는 그 사랑. 옛날에 참 말이 많고 자기는 이 똥걸레 가지고 바닥을 닦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걸레질을 하는 그 수고만 생각하고 청소가 깨끗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똥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한다면은 내가 수고를 한 만큼 어떤가요? 청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감각이 둔해져 있고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 똥걸레로 교육한 그 교육의 결과는 반드시 흡수가 되고 자녀들에게 교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외관적으로 원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내는데 하나님을 제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요 현실로 저는 낙담 가운데 내 곁에 있는 그 친구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을 테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온통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이제 자주 인정을 하고 이러는데 정신병원에 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매일에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거를 나누게 하는데 가까운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아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부분만 부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족이 실제적인 어떤 부족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상상을 하세요. 사실 이 집에도 와서 보면은 이전에 우리 아들의 상태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화된 부분을 감사하니까 다른 부분은 별로 가치가 없어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은 실제로 이 실상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난 우리 아이의 부족은 참 많습니다. 집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이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생활 습관들, 보고 듣는 것들, 그 흔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의탁드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상의 매 순간을 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염려나 격분이나 공포나 두려움이 휩쓸 이런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부분만을 보고 가기 때문에 시험거리로 제공하는 사단의 여러 여건들이 전혀 시험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그런 수단들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만약에 먹는 것만 제대로 규칙적으로 건강에 좋은 것만 또 절제하면서 이루어져도 내가 지금 최근에 하는 이런 수고들 있죠. 분명히 엄마도 일상에서 어떤 의무들이 있고 짊어져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이제 4살이죠. 24살 먹은 청년의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엄마를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수고하는 것, 어떤 그런 것을 짐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 아들을 교육하고 훈계함으로써 바른 길로 이끄는 그 힘이, 그 자신감을 내가 가지고 만약에 그걸 주도한다면, 만약에 집에 이렇게 왔을 때,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100%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는 만큼, 그 가치를 알고 내가 체험한 만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단이 제시하는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치게 하려고 사단이 내가 하는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을 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말로는 아들을 위해서 한다는 권고들이 결국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동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똑같은 아들을 돕는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정신의 지배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과 원망이겠죠. 와서 깨우는데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그 시간에 와야 된다고 왔는데 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번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짜증이 조금씩 섞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더 섞이고 더 섞이고 그것 말고도 힘든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마음의 화평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그 수고의 짐에다가 마음의 상처와 그 어려움까지 가중이 되면 정말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 과거의 삶이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삶이 저는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에 있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망과 분쟁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신인데,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더 드리고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끊임없이 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너무 신기하게 나타나는 것. 고생은 많이 했고, 수고도 들고, 비용도 들었지만, 없는 살림이지만, 요거에 가치가 없고, 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희락과 화평과, 이 사랑함, 이런 부분들의 실현들이 참 좋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더 바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의 삶에 비하면 좋은 거고 이게 완성이 아니죠.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욱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다 해가지고 저는 거룩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그 축복들이 있고 이루어지고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합시다.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시 이제 예전에 했던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이제 아담에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구속사에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펼치시고 그 결과까지도 말씀하시죠. 사단과 사단의 자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자손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이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 빛이 없다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 죄의 결과는 영멸, 죽음입니다. 사망.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 자손과 요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넣어두었다니 적개심. 만약에 이 적개심이 이 초자연적인 이 적개심이 없다면 이 적개심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사단과 똘똘 하나가 돼서 영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각 영혼에게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시고 이 양심을 통해서 사단에 저항하는 이 적개심을 품었게 하셨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부름으로써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보급에 구속에 하나님과 죄인이 죄로 분리가 됐는데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일이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구속의 경륜의 끝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타나는데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업에서 손상을 입히고 공격을 하는 일이 분명히 있겠으나 그 일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 정도의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 완전한 승리를 하신다라는 그 기별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승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내 안에 모시면서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지혜를 구하고 했을 때그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생애하실 때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습니까? 우리가 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뭐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물리적인 총칼로 이 상대의 원수나 이 상대의 적을 머리통을 뭐 무기로 이렇게 부수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요 영적 치열한 전쟁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요 싸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는 요 마음 안에서는 힘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은 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힘인데 그 힘은 하나님과 하나 될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거. 요 힘이 이 영적인 요 싸움에서 요 힘이 분명히 주어지는 그 일들이 있는데 요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는 일이 벌써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고 말씀하신 바고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고 항상 있는 분으로서 역사적인 시간적인 뭐 지역적인 환경적인 공간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한 시기에 사건으로서 그 일이 베풀어졌지만 그때만 그 은혜가 베풀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그 일은 이루은 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아담 아벨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아브라함도 노아도 셋도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의 구주로서 내 죄인의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장대에 달리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지금 모시고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사단의 머리통을 보신 그 승리를 구하는 자에게 지금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이 육체 가운데서 생애하시는 일 가운데서 사단이 그 누구,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가 이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 가시는 동안에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만 실패케 하면은 요,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자기 손아귀에 영원히 지속이 될 건데요. 우리 온 아담과 그 아담의 자손들이 이게 가해지는 그 죄의 유혹들, 그 결과를 친히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 공격과 유혹이 올때 한순간도 생각에로까지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처럼 아버지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하는 매 고통과 매 고통과 타격과 공격과 슬픔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고 구하고 바라는 요 믿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지하는 요 일을 통해서 그걸 감당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대항하는 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 너는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흑암을 뿌릴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의 본인 당신은 당신의 죄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죠. 내 육체를 쓰시고 내가 진 죄의 결과를 감당하시면서 이요 죄의 결과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흑암을 뿌렸을 때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어떤 자기 방법을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그 당시에도 인성을 쓰셨지만은 신성을 비우고 감추셨지 그 신성하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신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들을 과시하게끔 유혹을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끔 네 신성을 한번 사용을 해봐. 이런 식으로 신성을 사용하게 하는 그 시험까지도 그런 시험을 통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죄인 자녀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철저히 사람으로서 그 사단의 그 공격과 그 고통과 고난, 정신적인 영혼의 그 고난에 그 부담을 감당하시면서 사단이 유혹하고 제시하는 그 시험에 이끌려가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그 사단의 정신을 내가 품었다면 어떻습니까? 사단과 연합되는 그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한 그리스도를 입히기를 원하는 죄의 치명상, 그 영혼의 타격, 요거를 예를 들면은 어떤 강력한 힘이 이렇게 왔는데 요 강력한 힘이 내가 받아들여지면 요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요 깊숙이 가서 상처를 입힐 수 있는데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 요 공격이 다시 사단한테 가서 사단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 요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만을 의존함으로써 그 능력으로 버텼을 때요 사단이 가한 그 무차별하고 응? 그 가혹한 요 공격이 사단한테 그대로 가서 요게 머리통을 부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저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괴로울 때라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사단은 괴롭히는 사람이 사단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악랄하고 여기 좀 무자비한 어떤 우리가 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나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치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격분한 말로 아주 잔혹한 말을 했을 때요 말하는 동기는 그 순간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서 어떤 잔인한 말을 이렇게 뱉었을 때요 말이 저 사람을 상처 냈을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 죄의 본성은. 사단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 상에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제자들이나 또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드러내놓고 공격한 게 아니라 사단의 정신과 사상을 예수님이 구원할 그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그 속을 지배하면서 공격하게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해방하는 소리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럴 때 그냥 큰 소리, 인간이 낼수 없는 그큰 소리로 보복을 하고, 벌을 주고, 하나님 다움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요 본성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또 의미가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더 사모한 마음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어떤 분열이 오는 시험이 있을 때 보복의 말을 하고 싶고 분노의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는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크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품지 않고, 그 보복을 품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내죄 자체가 되어서, 노폐미 되어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구했을 때요, 그 생각의 지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같이 짐을 져야 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원수의 마음과 사상으로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 속절없는 상태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이 일상의 일들 가운데 많은 시험과 시비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존재를 죄인을 원수로 취급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기적인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구했을 때내 잘못되어 있는 상태,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원수 취급하고 있는 내 상태를 보게 되고 그 상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은혜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은혜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